네, 통신주를 주목하고 계신데요. 연말쯤 되면서 이제 내년을 바라볼 섹터로 통신 얘기들이 간간이 나왔었었는데 주가 흐름도 뭐 나쁘지 않게 흐르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SK텔레콤이 시세분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분할 이슈에 저는 스퀘어가 오르고 SK텔레콤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이제 반대로 스퀘어가 떨어지고 SK텔레콤이 오르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통신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5G 관련해서 마케팅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한 1년, 2년이 지나면서 5G로 이제 굳이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더라도 이제 충분히 가입자 수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업이익에 좀더 반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미국이나 기타 유럽 쪽에 5G 투자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도 이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투자를 통한 이제 새로운 이제 변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운데 이미 뭐 저평가 구간에 있던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SK텔레콤이 우선적으로 시세를 분출하면서 그 밑에 시세 분출을 하고 해야 되는 KT나 LG U+가 다시 재평가받는 그런 구간이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배당주 거의 5% 이상 주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과 함께 배당, 거기 추가적으로 콘텐츠 관련 업종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그렇게 된다면은 단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아니라 경기 방어주에 성장주 섹터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신주도 저는 이제 지금 단순히 배당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 봤었을 때 충분히 성장주로서의 메리트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관련 종목들 KT, SK텔레콤, LG유 플러스 있는데 시총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먼저 계속 두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SK텔레콤이 올랐으니까 이제 그 부분만큼 이제 KT나 LG유 플러스는 재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같이 올라야 됩니다. 이제 SK텔레콤이 고평가 받은 만큼 KT나 LG유 플러스도 시장에서 사실 고평가 좀더 받았으면 좋은 상황이고 워낙 실적과 이제 영업이익에 비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은 아직 저평가 구간이 맞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 여력 또한 충분하다고 보고 오히려 배당을 노리고 들어갔다가 이제 오히려 이제 배당도 받고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폭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장 뭐 주목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KT를 이제 KT. 가장 탑픽으로 꼽고 싶은데요. 이제 KT가 갖고 있는 모멘텀이 사실 타 업체에 비해서 조금 더 유망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KT가 하는 경우 디지코라고 디지코 플랫폼으로 금융 플랫폼과 이제 컨텐츠 플랫폼을 같이 좀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저는 그 금융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는 K뱅크의 지분 가치를 아직 주가에서 하나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뱅크가 지금 이만큼의 시총을 갖고 있는데 K뱅크도 정말 무섭게 뒤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2호 인터넷 뱅킹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제 K뱅크의 매력도는 KT의 주가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BC카드 이제 K뱅크로 이어지는 금융 플랫폼은 KT가 갖고 있는 매력도를 조금 더 상승시킬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가지고 있는 컨텐츠 플랫폼 중 굉장히 탄탄하고 음악 컨텐츠 쪽으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은 배당의 메리트와 더불어서 추가적인 이슈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매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마무리해 주시죠. 이제 지금 이제 개당락을 슬슬 고민해 보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28일 이전에 저는 매수를 하시는 걸좀 추천해 드리고요. 저는 이제 3만 2천 원 정도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배당도 받아도 좋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일 시간에 6시 이전까지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3만 9천 원, 손절가로는 2만 5천 원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 이슈 리치앤코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